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님 제 기다립니다. 술처럼 내 영 거룩해 하사 하나님 거하신 주의 집삼으소서. 주님 없는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흘리신 눈물도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문 열어 지금 나타내소서. 태워주소서 날 온전히 주의 가될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밝게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가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열방 곳곳에 스가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밝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세상의 영적인 판도를 바꿀 믿음의 위인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영적인 대부흥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소서. 6절에서 1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와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한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에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펼쳐주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소서.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소서. 중독과 우울, 강박과 공황장애 등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자들이 회복을 얻게 하소서.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인하여 강성하게 된 우시아는 곧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증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으로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게 하소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속히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소서. 마음이 교만하여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석방되게 하시며 가자 지구의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악한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고통이 그치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배고픔과 추위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국제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소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학교폭력과 왕따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교실마다 주의 평화와 사랑만 가득하게 하소서. 추워지는 날씨로 힘들어하는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거처가 제공되게 하시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급식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공동체적 영성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끼어 있어서 강대국의 많은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에스토니아는 두 번이나 소련에 합병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에스토니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증오와 무력이 아닌 노래로 아픔을 이겨내고 독립한 독특한 민족입니다. 1991년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정보기술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2014년 동성 커플 시민결합법이 통과했고 마약 및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럽연합 1위입니다. 무엇보다 에스토니아에는 무신론자들이 많고 종교인은 30% 정도입니다. 주님, 에스토니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 주셔서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이 말과 삶의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소서. 에스토니아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동성애와 마약 문화 속의 다음 세대가 속히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동성 커플 시민 결합법이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백병전 돌입, 수개월 죽음의 시가전 시작. 지난 10월 27일
본격적인 지상작전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해 며칠째 매진 중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에 서막을 올린 가운데 가자시티 깊숙이 진입하며 소탕 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세가 집중될 가자지구 북부에는 아직 민간인들이 대거 남아있어 인도주의 참사가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를 멸절하라는 사탄의 속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다음 세대들이 두려움과 슬픔이 분노가 되어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소서. 온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 지역의 샬롬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